김치에 흰 곰팡이 같은 것이 생겨 찝찝한 기분이 들게 하는 물질을 골마지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김치를 버려야 하나 아니면 먹어도 되느냐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드셔도 됩니다. 세계김치연구소에 따르면 골마지는 효모가 산소와 반응하여 생기는 것으로 김치를 비롯해 오이지, 고추장, 된장, 간장, 술 등 물기가 많은 발효성 식품에 하얀 막처럼 생성됩니다. 김치의 경우 유산균 활동이 줄어들면서 효모에 의해 골마지가 생겨납니다. 과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로는 이러한 김치에 생긴 골마지는 드셔도 위생상 안전합니다. 2018년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마이크로바이올로지에 발표된 세계김치연구소 미생물기능성연구단의 논문에 의하면 골마지를 생성하는 효모는 독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김태훈, 노성훈 박사연구팀은 골마지 효모를 세포와 동물을 이용한 독성 실험 결과 특별한 독성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전체 분석 결과에서도 독성 관련 유전자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골마지는 국물 밑부분에는 거의 생기지 않으며 국물에 잠기지 않은 윗부분에만 하얗게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김치를 국물에 잘 잠기게 하여 보관하거나 비닐 등으로 김치를 덮어 보관하여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4도씨 이하의 저온에 보관해야 골마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골마지가 생긴 김치는 물에 씻어내어 볶거나 끓여서 찌개나 밑반찬 등 다양한 음식으로 활용해서 드시면 됩니다. 김치에 흰색의 골마지가 아닌 파란색이나 검은 곰팡이가 있다면 이미 부패균의 번식이 진행된 것이므로 드시지 말고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이상으로 김치 등에 생기는 골마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